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혜민이전 교수입니다. 신화와 타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풀이죠. 0번 카드에 대해서 앞에 편에 설명을 드렸고, 그게 0번은 누구라 했습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했죠. 그게 디오니소스도 누구의 아들이냐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0번인 풀의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반인 반신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곡절 끝에 올림푸스의 12 신에 등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치유 에너지, 어떤 치유 에너지일까요? 디오니소스의 치유 에너지는 자, 황홀경의 치유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황홀경은 언제 오죠? 황홀경은 우리가 술을 먹으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편에서 나온 디오니소스는 바쿠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디오니소스는 우리에게 술로서 또 한 번의 어떤 치유를 주는 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앞에 보이는 거, 자, 마법사가 나옵니다. 마법사, 매지션이죠. 타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으면 아마 이 카드가 눈에 굉장히 익을 거예요. 자,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머리에 무한대를 달고, 거기에 한 손은 하늘로 뻗고 그리고 한 손은 땅으로 뻗고,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전능함을 땅으로 전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자판 위에 뭔가를 펼쳐서 파는 것처럼 보이죠. 자판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막대기랑 컵이랑 동전이랑 그 다음에 또 검이 올려져 있죠.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 책상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완성돼 있는 것은 컵밖에 없죠. 그래서 컵은 완성돼 있으나 요 책상도 완전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동전도 그리고 칼도 그리고 막대기도 다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앞에 장미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백합과 장미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화려한 장미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타로카드 1번을 상징하면서 자, 창조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의 매개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매개자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어낸 사람 같기도 하죠. 그리고 약간 신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상하게 뭐를 파는 듯한 사람으로 이 메이저 카드 1번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 같이 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래서 메이저 카드 1번은 우선은 마법이기 때문에 마법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매개자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조자의 어떤 창조자라는 키워드도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 안에 만약에 이 사람을 인물로 대치를 한다면 굉장히 잘생긴 카드죠. 개략적으로 우리가 타로 카드를 뽑았을 때 메이저 카드 1번이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일까요? 했을 때 메이저 카드 1번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조금 귀엽고, 그리고 언변이 좋고, 자, 그리고 남들 앞에서 약간의 쇼맨십을 가진 어떤 사람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화 속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도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가 참 대단하죠, 지 보면. 자,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러면 누가 되냐면 요정 마이아라고 해서 밤의 요정이에요. 밤의 요정. 그러면 태양을 상징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밤을 상징하는 어머니 마이아 사이에 태어난 헤르메스는
어떨까요? 헤르메스는 어둠과 그리고 밝음을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는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헤르메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헤르메스는 우리가 행성으로 비교할 때는 뭐가 되냐면 수성이 됩니다. 태양을 따라서 열나게 도는 행성이죠. 자, 그리고 어떤 정보라든지 내지는 전달력을 가진 행성을 상징하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어떤 행성으로 수성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수성은 태양의 귀함을 받는 행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태양 따라서 움직이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이 될 때 보면 수성도 꼭 그 옆에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태양과도 인접하고 달과도 인접하게 되는 어떤 행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성의 상징이 그 헤르메스가 되는데, 그래서 헤르메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와 밤의 요정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어둠과 밝음의 양면성을 지닌 어떤 인물입니다. 자, 그래도 누굽니까? 신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우스는 어떻게 명칭을 하냐면 여행자들의 안내자, 그리고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보호자, 그리고 마법과 예언의 지배자, 그 다음에 행운과 운명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헤르메스를 지칭합니다. 자, 굉장히 양면성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거짓말쟁이의 어떤 기질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창조주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를 희롱하는 운명의 어떤 신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헤르메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헤르메스는 또 누구냐면 우리 태양의 아들 있잖아요. 아폴론의 사실은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헤르메스가 처음부터 지수화풍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헤르메스가 강고에 쌓여 있을 때, 자, 아폴론의 강고에 있을 때 쌓여 있을 때, 자, 강고에서 기어 나와 가지고 그 아폴론 있잖아요. 아폴론의 태양신의 아폴론의 솥대를 훔쳤어요. 자, 솥대를 훔쳐 가지고 아폴론이 막 노하자 그 요 헤르메스가 그 하프를 선물했거든요. 자, 하프를 선물해가지고 하프를 선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가문 이슬로 당신이 너무 이 세상에서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가문 이슬로 아폴론을 속이게 되고, 자, 아폴론은 솥대를 잃어버린 것조차 잊어버리고 요 헤르메스에게 선물로 뭘 주냐면 지수화풍을 다룰 수 있는 4대 원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줬어요. 자, 그러니까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마법사 안에는, 이 카드의 키워드 안에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키워드가 요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매지션 카드 안에는. 그래서 타로 카드가 다른 안 좋은 카드와 연관돼서 나올 때는, 자, 이 사람의 진실성을 의심해 보자라는, 자, 그런 키워드가 가지게 되죠. 자, 그게 헤르메스의 어떤 신의 성격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헤르메스는 어쩌면은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다스리냐면 지수화풍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 흙점, 불점, 공기점, 그리고 물점 등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이 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녀다 내지는 뭐 신녀다 내지는 서양식으로 따면 마녀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쩌면은 가장 위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헤르메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헤르메스를 두고 마법, 카발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므로 해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이 역학을 공부하고 타로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점성학을 공부하고, 이게 모두 다 어쩌면은 우리가 헤르메스 신에 의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자 그런 생각을 저는 이 헤르메스를 공부하면서 해봤고요. 자 근데 헤르메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구장이면서 그리고 헤르메스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엄청 한 번씩 힘들게 하는 어떤 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꼬우는 신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의 앞에서 우리가 정도를 가고자 할 때 그리고 정도를 가고자 할 때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어쩌면은 우리를 꼬울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영 엉뚱한 길로 가고자 영 엉뚱하거나 나쁜 길로 우리가 또 가고 있을 때 자 헤르메스는 또한 우리를 너무 옆길로 가지 않게 안내해 주는 또한 신과 인간 사이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어느 날은 너무나 착한 나와 어느 날은 너무나 나쁜 나와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만나게 되죠. 자 만나게 됨으로 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헤르메스를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은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그 만물의 근본이 헤르메스라는 만물의 근본이 헤르메스의 신에 의해서 그 지혜와 통찰력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헤르메스의 신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헤르메스를 통해서 해봅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1번 헤르메스의 신은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우리를 한 번씩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역경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헷갈리게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길을 돌아서 우리가 지혜를 깨칠 수 있게 만드는 아마 그런 신이 되지 않을까. 자, 귀엽고도 장난스럽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닐까 하는 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인간, 그 밤의 요정 마이아의 어떤 신의 결합체인 아들이다 보시고 우리 안에 밝음과 어둠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성까지 다 관하라는 신이다. 자,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